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희 가족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도 안녕. 제가 어제 유튜브 인생 처음으로 팬미덕을 했거든요. 너도들이 선물해주신 음식들이에요. 원래 이거보다 엄청 많았고 근데 모든 걸 올릴 수가 없어서 최대한 많이 올렸고요. 어떤 거는 어제 먹기도 했고 또 나중에 먹기도 할 거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많이 올려봤어요. 다 우리 너도들의 사랑이고 제가 어제 울었어요. 결국에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일단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먹을 순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먹어볼게요. 이런 박스들도 좀 이따가 다 꺼내서 먹어볼게요. 일단은 얘네를 내리고 좀 약간 먹기 편한 세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일단 이 말랑말랑한 떡부터 먹어볼게요. 얘가 익산 농협 찹쌀떡 그거 유명한 거 아시죠? 그거를 이렇게 다섯 종류나 사다 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맛있다. 이번엔 딸기맛. 딸기맛 되게 맛있는데요? 상큼하다. 고구마, 고구마. 나 흑임자 디저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 근데 이 얘기를 흑임자 디저트 먹을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 마지막. 쿠앤쿠. 여기 찹쌀떡 진짜 맛있어요. 떡피가 얇고 크림이 약간 식물성 크림 같긴 한데 되게 맛있는 그런 느낌이야. 누가 봐도 두바이 초콜릿이죠? 두바이 초콜릿 선물도 꽤 많이 받았는데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두바이 초콜릿 선물해 주실 때마다 도님 몰래 드세요 막 이렇게 도님이 요즘엔 두바이 초콜릿 제가 하도 많이 먹으니까 못 먹게 하거든요. 맛있죠? 먹을 게 엄청 많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가볼게요. 이거. 이거는 쿠키가 이거 말고도 종류가 진짜 많았거든요. 다 직접 만드신 쿠키예요. 대박이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황치즈. 완전 꾸덕한 황치즈 크림치즈. 완전 단짠단짠이에요. 마시멜로 같죠? 황치즈 스모어기예요. 어쩜 이렇게 요리도 잘해 우리 친구들.
다음은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성심당 무화과 케이크예요. 이거를 직접 성심당에 가셔서 오픈런 해가지고 사다 주셨대요. 저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 처음에는 성심당 갔다 왔는데 이거 사왔어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잘하셨네요. 이랬는데 내 거였어. 이거 진짜 사기도 힘들고 가져오기도 힘든데. 아 진짜 성심당 거는 이렇게 퍼먹어야 돼요. 아니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무화과 잼 들었어요. 무화과 잼. 좀 이렇게 하나도 달지도 않아? 막 무한대로 퍼먹게 되는데요. 진짜 맛있어. 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거를 주셨던 분들이 다 누가 주셨는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기억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칭찬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써주신 글들을 제가 다 외웠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그 혹시 이런 사연 해주셨나요?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기억력 진짜 좋으세요? 이렇게 해주셨어. 저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애가 흥분했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제가 그냥 기억력이 좋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그분들 얼굴이 다 기억나는데 뭔가 더 감동이에요. 더 맛있고. 다음은 이 크로풍? 이 붕어빵 형태로 된 친구들이거든요? 이거 먹어볼게요. 일단 여기서 가장 눈에 보이는 거 뭔지 아시죠? 두바이. 맛있어. 엄청 쫄깃하고 맛있어. 맛있는데? 이거는 바닐라 크림. 와, 진짜 가득 들었어요. 보이세요? 그리고 크림은 달콤해. 이것도 좀 궁금한데. JMTGR. 그 다음 도넛들류도 되게 많이 왔거든요. 이게 이렇게가 같은 분이 주신 거고 이건 또 다른 분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넛류들도 꽤 많이 들어와가지고 맛있어요. 위크림이 안 나왔어. 어? 고구마다! 오, 오, 고구마 크림, 고구마 크림. 고구마 진짜 또 맛있네요? 옛날 고구마는 그 백제실러 고구마 아이스크림 생각하면 약간 인위적인 고구마 맛이어서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 고구마는 맛있구나. 맛있어. 다음은, 이거, 이거. 에그타르트. 얘는 식빵, 이거는 광주에서 왔대요. 광주. 선생님, 광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프랑스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광주, 세종, 막 곳곳에서 다들 오셨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 저 어제 식을 하는 내내 눈물을 꼭 참았거든요. 근데, 와,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 말하는데. 마지막에 결국에 울어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한 지금 9년 차,
가 되거든요. 내년 1월이면 2016년부터 했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팬분들도, 저를 정말 오래 봐주신 팬분들도 많으시고, 저는 이제 나돈나도도 하다 보니까 제 일상을 모두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황송하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런 싶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팬미팅을 8년차, 9년차가 되면서까지 못했던 이유는, 약간 저는 좀 장기자랑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노래도 좀 못하고요. 춤은 굉장히 못 춰요. 그래서 팬미덕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뭔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노잼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때문에 못했는데, 뭔가 이번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모두 좋아해 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 더 많은 분들 뽑았어야 되는데, 다음에 고척돔에서는 해야 될 것 같아. 물론 그분들이 다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에그타르트. 이건 일산에서 온 에그타르트래요. 진짜 간 나오자마자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생크림 가득 들었어. 맛있어. 듬뿍. 다음으로는 이 과자류들이 좀 있었거든요. 짜잔. 먼저 이거. 지금 배가 불러서 다 먹지는 못할 것 같고 맛을 볼 수 있는 것들만 볼게요. 보셨어요? 뭐예요? 와! 초코 버터 샌드래요. 진짜 부드럽다. 와, 진짜 부드러워요. 커피랑 먹으면 맛있겠다, 차나. 다음은 이거는 전주의 풍년제과 초코파이인데요. 제가 여기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바이 초콜릿 초코파이가 나왔대요. 이거 너무 궁금하죠? 두바이 초코파이. 안에 피스타치오 그거 들었어. 카다이프. 맛있어. 뭐야? 아니 뭐 이거 풍년제가 잘하냐니까 초코바이. 맛있다.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의 맛도 나요. 특징이 있다. 전병 세트. 흑임자, 땅콩,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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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우와, 담백하게 이렇게 딱 세 개 들어있어요. 그거 초고급 옛날 과자 맛. 근데 이제 완전 진짜 초고급. 옛날 부잣집에서는 이런 거 먹었을 것 같은 맛? 마지막, 마지막. 이건 듣기도 너무 아까운데요? 다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게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진짜 엄청 많이 선물을 받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여러 브랜드에서 선물을 더 많이 받고, 제가 준비한 선물들도 드리고 제 잠옷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인생 첫 팬미덕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원래 첫 팬미덕이다 보니까 긴밀한 시간을 가지는 게 좀 더 의미있겠다 해가지고 한 30분, 31분 정도를 뽑았던 건데, 세상에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 죄송하고 미안하고 정말 다 만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리를 조금 더 자주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서 와, 그냥 너무너무 황송했어요. 모두에게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8년 넘게 9년차를 바라본 유튜버가 될 수 있었던 건 진짜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얘기하지만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 꿈을 이뤄준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 주신 메시지들 보고 다 이제 오실 분들 뽑아야 되는데 그때도 진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것도 보면서 감동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어제 팬미팅에서도 저를 보고 눈물을 지어주시는 분들도 되게 좋고요. 저도 제가 안 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쟤들 눈물이 보이시나요? 진짜 안 보이죠? 제가 이렇게 눈물이 보일 때마다요. 저 눈물이 잘 안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너도라는 닉네임을 정했을 때가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셨을 때였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뚜레쥬르에서 딸기 레이어 케이크를 사가지고 10만 초 불고 10만이 아닌가? 잠시만요. 지금 눈물 엄청나는데 10만 아닌 것 같아요. 10만 명도 됐으니까 구독자 애칭을 정해보려고 해요.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저는 너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때 이제 너도라는 이름을 제가 지어드렸던 것 같은데 잘 지었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걸 어떻게 보답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을 마음이 들 정도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